오나미로 이어갈까요? 5% 목표로 수익 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MTNW 차대웅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차대웅 전문가입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 보면 좋겠습니까? 네, 또 내일 5% 사냥을 또 나가봐야 되겠죠. 내일의 오나미 종목은 바로 인스콥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인스콥이라는 종목은요, 바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좀 비중이 많았었는데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자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투자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주로 좀 탈바꿈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회사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발모촉진, 발모촉진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상당히 좋아진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한전과 63억 전력통신 모뎀 공급 계약으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또한 설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 상한가 급등을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주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자리에서 이제 이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던 부분의 반 정도 라인을 유지해주면서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은 크게 상승했던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또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 이제는 다시 돌려간다면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매수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스코비의 매수가는 바로 2,985원에서부터 3,070원까지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자율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바로 인스코비였고요. 매수가는 2,985원에서부터 3,070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자율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TNW 오나미클럽 차대웅 전문가였습니다.